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두 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하락장,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디오와 로보티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사이맥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히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안지형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우리 증시는 코스피 0.57% 상승한 3,006포인트와 코스닥 0.43% 상승한 1,00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전일 이틀 간의 FOMC 정례회의 발표 후 성명서를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 3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이에 최근 위축된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불확실성 또한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며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며 호재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우려를 주었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성장 둔화 가능성이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FOMC 회의가 종료되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고 이후 단기적으로 관망하는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대형주에 훨씬 큰 자금이 쏠리고 있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그간 급등했던 테마주는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종목의 차별화에 대비하면서 실적과 수급이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 형세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과장님, 코스피가 일단 3000선 회복에는 성공을 했는데 오늘 나스닥의 상승 하락폭이 워낙 컸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의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이라고 한다면 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성장주가 지금 미국 나스닥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 요인이 확실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대형주 말씀하셨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중성주보다 실적 개선이나 수급 여건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대형주를 이 단기 어떤 매매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울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괜찮고 어떤 실적이 상향되는 이제 뭐 4분기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어떤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더 강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번 달 뭐 올해 말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단기적인 그 매매 관점도 견제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단기적인 매매 관점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뭐 국내 증시 폐장일까지는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으로 봤을 때도 이런
그 어떤 양도세도 그렇고 어떤 변동성, 뭐 차익실현 이런 것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에서 매매 전략은 낙폭이 과대된 대형주를 중장기로 관점으로 매수를 하느냐,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이 단기 매매를 하냐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성훈 과장께서도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재영 팀장께서는 사이맥스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로봇 관련 테마입니다. 로봇주는 최근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 진출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과 TF를 정식 조직인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로봇 사업 진출 공식화로 향후 시장 확대, 성장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로봇 사업의 성장성과 함께 기대 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로 인구 노령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 후에 노동자들이 복귀를 했음에도 인건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사이맥스인데요.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동사는 삼성전자 협력사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로봇 업체인데 지난 2016년 인공지능 초기 단계인 지능형 의료용 로봇을 위탁 생산을 했고요. 관련 제작 전문 업체인 로보케어로부터 하드웨어 위탁 생산을 받아서 로봇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향후 5년간 최대 8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 반도체 소자 제조 대기업은 웨이퍼 이송용 대기환경 로봇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동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봇 국산화를 더욱더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가를 보시면 역시 최근에 꾸준히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로봇 사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봤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사이맥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 관련주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어제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임플란트 업체에 대한 관심, 11월 임플란트 수출액이 월간 최대치를 좀 경신했는데 임플란트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안에서 뭐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저는 무스 임플란트, 뭐 디오 그리고 이 뭐 레이, 뭐 덴티스 이 기업들 전부 다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디오가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디지털 어떤 덴티스트 리처에서 선두 주자라고 좀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치과용 의료기기 생산, 이 판매 부분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상황에서 이제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이죠. 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오 내비의 이제 시리즈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좀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 ASP나 여러 가지 누적 계약 수도 병원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도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좋은 현재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게 목표 주가를 지금 5만 원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O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로봇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로보티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아시겠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체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배달이나 배송 서비스 이 무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지금 계속 나와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로보티즈에 대한 수요 부분을 계속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오와 로보티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